경주를 1400m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 제9회 농협중앙회 장비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 2번 조인권 기수의 선시드와 3번 하만식 기수의 서해안 특급, 1번 김혜선 기수의 여의골드까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2번, 1번, 3번, 11번으로 선두권이 구성됐습니다. 안쪽 1번 김혜선 기수의 여의골드와 2번 조인권 기수의 선시드 양보 없는 선두 경합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1번, 13번 순으로 순위가 정리되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거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김혜선 기수의 여의골드, 2위는 2번 조인권 기수의 선시드. 1번 여의골드가 1마 신용도 앞섭니다. 1번, 2번 두 마리만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위는 11번 이상혁 기수의 짝꿍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13번 문세용 기수의 돌풍질 주합, 14번 방춘식 기수의 아이리스 등이 중위권에서 경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1번 김혜선 기수의 여의골드입니다. 안쪽 11번 이상혁 기수의 짝꿍, 1번, 11번 두 마리만, 바깥쪽 7번 최범명 기수의 스피더스가 2위권까지 올라왔으면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경주를 한복판을 노리고 있는 7번 최범명 기수의 스피더스, 안쪽 11번 이상혁 기수의 짝꿍과 동반부상하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에서는 13번 문세영 기수의 돌풍질주가 힘을 내고 있고, 9번 조경호 기수의 초녀지는 추격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승 넘점만 약 200m 정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최범명 기수의 스피더스가 여전히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2위권과의 간격은 3마신 4마지까지 벌어 있습니다. 13번 문세용 기수의 돌풍지추와 9번 조경호 기수 초원여제 등이 2위 같은 치열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입니다. 7번, 13번, 9번 결승 선번도 통과합니다. 1400m로 진행된 8경주 제9회 농협중앙회 장비 경주였습니다. 7번 최범현 기수의 스피더스가 결승선 1위로 통과하면서 농협중앙회 장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결승 직선